내일은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시초가에 시장을 공략을 해볼지 두 분의 전문가님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내일 시초가에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현대차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네, 일단 뭐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위주로 봤을 때 오늘 가장 그래도 강한 힘을 보여줬던 종목이 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형 개별주까지 포함하더라도 오늘 보면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고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내적 악재들이 이제 혼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모두 이길 수 있는 것이 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실적을 좀 기록할 할 수 있는 환경적인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완성차 브랜드가 전기차 시장에서 조금씩 이 입지를 넓혀가고 있고 특히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전체적인 자동차 매출의 파이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은 아쉽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점유율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굉장히 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통이라든지 소비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즌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기본 인프라 관련 근간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때가 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나 미국 IRA 법안의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완성차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제 UAM이라든지 이러한 신성장 동력 모멘텀을 계속해서 시장에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나의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자라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16만 7,500원 부근에서 내일 시초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16만 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16만 원까지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22만 원 혹은 25만 원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형주 자동차 관련 종목 현대차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었고요. 김시현 팀장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전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고 왔는데 네.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콘텐츠주들에 대한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좀 주가가 급등을 하는 종목군들을 보시게 됐을 때 IP를 보유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사 위주로 좀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좀 더 순환매 흐름이 좀 더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보게 됐을 때 이제 콘텐츠를 만든 기술을 가진 기업이 좀 순환매 흐름이 돌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아바타2가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09년에 아바타1이 개봉을 했을 때 엄청난 스케일의 CG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바타2가 엄청난 흥행을 했을 때 CG라든지 VFX 그러니까 시각 특수 효과를 가진 기업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 영상, 리얼타임 FTX 같은 영상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 자이언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와 넷플릭스와 협력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각 특수효과다 보니까 메타버스와도 연관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관련주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슈가 나왔었는데 메타 플랫폼즈 같은 경우는 LG와 삼성 디스플레이와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XR 관련해가지고 협력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돌고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XR 기기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시장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구글이라든지 메타 같은 대기업들이 XR 기기에 뛰어들다 보니까 관련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선 XR 기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시각 효과가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시각 효과를 담당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CES에서도 최대 화두가 메타버스와 XR 기기 쪽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바타2 흥행으로 인한 콘텐츠 순환매 그리고 내년 엑셀기기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그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약 50% 정도로 좀 올라오는 부분도 나와졌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했을 때 많이 눌려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콘텐츠 순환이라든지 그리고 내년 메타버스에 대한 꾸준한 지속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이 자리에도 담아봐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이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을 내일 시초가에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종목 현대차 자이언트 스텝 저희 내일 한번 잘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역시 가장 뜨거웠던 것은 우주항공과 관련된 정부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였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비전 선포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10년 뒤에 우리가 달 착륙을 할 수 있게 달 탐사선을 아마 개발할 것이다. 2032년에는 달 착륙을 목표로 그리고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주항공청 설립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우주경제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 관련된 기업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역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도원 캐스터도 장 마감 시황 중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